갈래? 싱쿡. 안녕하세요, 싱쿡입니다. 여러분, 저 지금 제주도 가요. 즉흥 여행. 아니, 표 많을 줄 알고 그냥 나중에 올 때 택시 타고 오면서 해야겠다 했는데 없는 거예요.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여기 항공사 일하시는 분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예약해서 한 시간 기다려요. 역시 이래서 인간은 계획이란 걸 하나 봐요. 난 제주도 가서 만나요.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저희 아직 숙소도 안 잡아서 숙소 잡고 있어요. 진짜 무금본 무계획 여행이야. 빨리 잡으란 말이야. 택시 출 오죠? 렌트했으면 편했을 텐데 내일 렌트하기로 했거든요. 오늘은 밤에 어차피 어디 갈 것도 아니라서. 숙소 왔어요, 여러분. 오디션 영상 하나 촬영을 해야 돼가지고 저는 일단 일 먼저 하고 오겠습니다. 배달 맛집 랭킹. 이러지 않나? 천내양 좀. 이러지 않나? 천내양 좀. 국밥 그냥 떡볶이 엽떡. 그래, 개신인공이랄까? 야, 그럼 자, 메뉴를 딱 보자. 분식에서 똑같이 뭐 김밥이라든가. 너 김밥 먹을 거야? 아니. 튀김? 아니. 돈가스는? 탈락. 돈가스 탈락? 돈가스는 조금 아쉬운데? 탈락하기? 탈락. 양식은 다 빼? 양식 굳이. 햄버거? 탈락. 정해졌네 그럼. 치킨, 피자. 왜 왔어? 제주도? 결론은 치킨 피자. 나 진짜 그 비행기 소리 들리는 거 말고 제주도인 거 전혀 실감이 안 나. 자,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. 피자, 치코바. 아, 저 10만 원 할걸? 치코바. 너가 먹어. 맛있어 그거? 응. 먹어봐. 그러니까 내일은 뭐 하지? 내일은 이제 차가 생기니까. 응. 일단 낮에는 응. 갈치조림 막 이런 거 어때? 응. 근데 형이 해산물을 못 먹잖아. 먹을 수 있어 그거? 아, 당. 멍게도 밥 비벼 먹는다니까. 내일 먹자. 그렇게. 이 형이 이거 잘 먹는다, 저거 잘 먹는다 그래놓고서 이제 막상 그걸 사서 다 같이 먹잖아요. 한 입도 안 먹어요. 또 양꼬치는 못 먹는데 양고기는 먹고요. 하여튼 특이한 분입니다. 하여튼 저희 이제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1일차는 끝. 안녕. 왜 이래. 여러분, 바다 조금 보여요. 조금 비행기 떨어진다. 아니, 비행기 착륙한다. 여기가 활주로 바로 옆에 있구나. 잘 때 시끄러운 거 못 느꼈어요. 그냥 고라 떨어졌거든요. 이제 준비하고 나가야죠. 저희는 일단 오늘 목표는 인터넷에서 찾지 않고 성산일출봉? 거기 갈 건데 가다가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들어가기. 광고도 너무 많고 해가지고 그냥 들어갈 거예요. 날씨 짱 좋아. 안 추워요, 여러분. 밥 먹을 데가 없다. 가다 보면 나오겠지.
집 기다린 노예 태운도. 나 지금 글 써봐 진짜 진짜 주책이야 진짜. 아 찍고 있냐? 어 진짜 울어. 사랑은 늘 도망가. 아 진짜 또 원래 근데 여행 오면 좀 신나는 노래 틀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되게 감정적이지 않냐? 감정 터져. 근육이야? 이 형이 지금 감성에 좀 많이 젖어있는 상태예요 지금. 퇴사를 하고 지금 놀러 왔거든요. 저기 성산 일출봉이에요 여러분 보여? 오! 맞지 저거? 어 맛있는 녀석들 출연 저기 어 삼계비빔밥 갈래? 콜 기쁜 일이 있어요. 아 근데 어 다행이다 바로 찾았다. 내가 찾은 거다. 내가 봤잖아 삼계비빔밥. 내가 봤잖아 맛있는 녀석들이 나온 집이라고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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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 진짜. 아니 아니 오호 나는 그래도 삼계비빔밥을 먹어야겠지. 아 나 삼계 먹고 싶은데. 먹을 수 있어? 나 먹어봤어 옛날에. 먹기 밥 비벼 먹잖아 나. 제가 시킨 삼계비빔밥이요. 이거 이거는 형이 시킨 소금. 모양도 이쁘게 나와. 그니까. 삼계부터 좀 맛있어.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whatever you want 신쿡.